네, EBS 뉴스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교육계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교육복지 공약들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복지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눈여겨봐야 할 주요 공약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등장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공약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냉난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고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역시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도 같이 내놓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그 나고자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학습 클리닉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같이 내놓았습니다. 예. 그 외에도 국민의당의 경우 다른 당과 달리 그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고요. 네. 그 외에도 그 기존의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던 혁신학교와 비슷한 창의학교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경우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한 부분을 갖다가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2020년까지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 외에도 학교에 학습 클리닉 센터를 설치해서 학습 낙오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공약들, 좀 익숙한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교교 무상교육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직 주요 공약마다 재원 확보 방안이나 좀 구체성이 마련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난 2년 동안 관련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나왔던 4개 원내정당의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재정 추계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경우에 공약집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복지증세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OECD 평균 복지국가 지출 규모에 맞는 재정을 예.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조달 방안보다는 네.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에 집중된 그 분석을 내놓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연 30조 원 정도에 이르는 그 공약 이행 재원의 소요를 추계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한 대책으로 세출 구제 합리화 그리고 부자 감세 등의 세출 그 조세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아직까지도 좀 이행 가능성이 많이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이렇다면 또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받기 쉬울 텐데 좀 장기적으로 한번 봐보죠. 그렇다면 뭐 총선 내년 또 대선까지 네. 우리 복지 공약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교육과 보육의 영역 등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의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 이제 패키지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으로 주무부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문체부라든지 법무부, 그다음에 통일부 등에서도 다양한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 정책이 정책 수요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주무부처 입장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책의 중복이라든지 누락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그래왔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패키지로 네.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현실적으로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게 사실이지만 네. 학교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폐쇄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결속력을 강화하고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다양한 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자원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